다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 행복한 꿈그릇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다육이 화분, 수입 화분입니다. 자, 꿈틀은 1번 9종, 요게 꿈틀, 코사지 있는 녀석이 꿈틀 9개, 33,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비움 주니어 1번입니다. 여러분들, 이름도 되게 중요하고 번호도 되게 중요해요. 비움 주니어 1번 6종, 27,000원 화분 소개해드립니다. 자, 지난 시간 이번 주 내내 통틀어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화분이 지금 여기 하나에 다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제가 입이 진짜 거품을 튀기면서 칭찬했던 여주 콩순이 시리즈 13번, 14번.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주 콩순이가 자, 요거 14번. 14번은 미니 사이즈. 미니가 아니고 사실 콩분 사이즈인데 저는 콩분보다는 얘가 좀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요 사이즈 지금 요의 이름은 여주 콩순이 14번 10종 39,000원 소개를 해드렸고요. 요거랑 조금 비슷한 화분이 여주 콩순이 13번 있으니까 꼭 참고하세요. 그리고 요 화분 진짜 정말 진짜 가성비 좋은 화분. 요거는 미니 사이즈 화분인데 진짜 여러분들 웬만한 베란다 사이즈는 다 소화할 수 있는 녀석. 자, 요거 여주 콩순이 24번 6종 35,000원 소개해드렸는데 여주 콩순이 23번도 꼭 보세요. 23번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뒤에 예쁘게 지금 코사지 달고 있는 녀석은 진짜 요거도 너무 이뻐. 자, 화미 1번 4종 4개 19,000원. 여기는 왕연화 1번 3종 2만원. 3개 2만원. 아, 이거는 제가요. 요 화분은 진짜 아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진짜 강추드리고 싶어. 너무 예뻐요. 가벼워. 그리고 가벼워서 너무 좋아.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제가 뭐라고 얘기 드리냐면 와, 얘네들은 요 화미 시리즈랑 왕연화 시리즈 중에서 제일 예쁜 애들이 1번 타이틀 달고 나와가지고 1번이 오늘 한꺼번에 다 소개됐어. 지난번에. 그래서 여러분들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미니 사이즈 꿈틀 1번 9종 33,000원. 와우. 개당 여러분들 4,000원이 되지 않는 가격. 원래는 개당 4,000원이 넘는 화분인데 세트로 묶이면서 한 번씩 또 할인이 있어요, 여러분들. 자, 먼저 요거. 플래시가 켜있네. 자, 이 화분은 타원형. 지금 모양은 타원형을 하고 있어요. 타원형 화분의 직사각 화분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건 어때요? 합식 모듬 심기 할 때 좋을 것 같고요. 소형 철화도 괜찮습니다. 소형 철화도 괜찮죠. 쌍도 심기에 딱 좋아요. 그 다음에 코노 립톱스 식재하기에 딱 좋겠죠. 자, 코사지 있고요. 자, 가로 사이즈가 대략 10점, 그러니까 11cm 정도 되고요. 세로 사이즈는 대략 6.5에서 7.7cm 정도 되는 폭을 갖고 있고 높이 6.5cm 정도 됩니다. 자, 화분의 디자인은 각각 3개의 디자인, 3개의 색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렇게. 자, 요런 색상. 바디가 아, 색상 자체가 톤이 지금 한 투톤 정도로 되는 배색을 지금 화분 바디가 갖고 있네요. 자, 이렇게. 자, 요렇게 상공에서 보면 직사각 화분입니다. 하나 어디 갔냐고요? 자, 하나 여기시요. 자, 여기 있습니다. 자, 파란색 배색 코사지 지금 이렇게 있죠. 자, 여기 상공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고요. 밑면 모습 이런 모습. 자, 이 굽다리 부분에서 살짝 물고임 현상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행복한 꽃그릇의 화분을 거의 뭐 얼마나 썼더라? 6년? 5년? 5년 넘게 써본 결과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문제가 되질 않더라고요. 오히려 더 거기에 살짝 고여있는 물 때문에 뿌리가 더 잘 그쪽으로 모여요. 진짜로. 자, 이 화분은 지금 여기 딱 보니까 직사각 화분이고요. 전체적으로 진짜 클래식한 그런 지금 바디 라인을 갖고 있는데 코사지도 심지어 왼쪽에 달려있는 게 예쁩니다. 이 녀석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자, 가로 사이즈 보여드립니다. 가로 사이즈가 10.5cm가 조금 안 되고요. 세로 사이즈 6.5cm 정도. 화분의 높이 대략 7cm의 높이감 가지고 있습니다. 자, 밑면 모습 보시면 요런 굽다리. 자, 요렇게. 있잖아요. 우리 왜 그 옛날 좀 이렇게 이런 곡선을 살린 그런 화분, 아니 화분이 아니라 화장대나 장식장, 그 다음에 스툴, 막 이런 거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진짜 들어요. 자, 화분. 자, 색상 3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요거 먼저 요거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약간 핑크 도는 요거. 예쁘죠? 이렇게. 핑크 살짝 도는 녀석. 그 다음에 또 파란색. 코사지도 참 예쁘고. 코사지 표현감이 굉장히 좋아요. 요 화분 같은 경우에는. 자, 다음은 여러분들 가장 선호하는 사각 사이즈. 사각 사이즈 화분입니다. 자, 사각 화분 굽다리가 바깥쪽으로 살짝 뻗침다리 하고 있어가지고요. 여기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그런 화분입니다. 자, 입구 사이즈 대략 8.5cm. 화분의 높이는 자, 8.2cm 정도 되는 높이감 가지고 있고요. 뭐야? 이게? 개구리는 아닌 것 같은데.
어머, 새야, 미안해, 새야. 여기 이렇게 소떼 같은 그런 장식에 새가 앉아 있는 건데, 다부터기 개구리라고 할 뻔해서, 미안. 그 다음에, 여기 배색 자체는 장미에 지금 모양이 있고, 여기도 새가 있네. 그 다음에 코사지 별도로 제작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또 작업을 해서 붙인 그런 코사지를 가지고 있죠. 자, 요 화분도 색상 3개 있습니다. 자, 요거 갈색이라고 해야 되나? 요 색상, 그 다음에 핑크 색상과, 핑크 색상,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남색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진짜 활용도가 굉장히 좋은 사각화분, 사각화분 이렇게 지금 보여드리고요. 자, 지금 보여드렸던 요 화분은 꿈틀 1번 구종 33,000원 화분이었고요. 자, 다음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미니 사이즈 살짝 세미 롱분 스타일의 비움 주니어 1번 6종 27,000원 보여드립니다. 자, 요 화분은요, 딱 보시면 저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 입구 사이즈가 8cm가 조금 안 되는 입구 사이즈에다가 화분의 높이가 대략 10.2cm 정도 되는 높이감 가지고 있고요. 색상은 지금 파란색과 흰색 있는데 자, 요게 여러분들 엉덩이가 살짝 빵빠짐한 요런 디자인, 요런 디자인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베란다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미니 사이즈 화분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요 그림도 별도로 이렇게 다 파가지고 거기다 색을 입혀서 검정색을 입혀서 테두리를 입힌 그런 색상으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색상은 흰색과 파란색 있고요. 그 다음에 연두, 저 연두색 좋아해요. 연두색하고 지금 요 노란색 있습니다. 약간 유약이 조금 더 많이 이렇게 들어간 부분들은 살짝 조금 더 좀 더 진하게 이렇게 지금 보이고 있죠. 자, 유약 색감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노란색과 연두색 예쁘죠. 노란색, 연두색, 그 다음에 자개농을 연상하게 하는 검정색, 그 다음에 빨간색 이렇게 있습니다. 요렇게요. 그래서 요거는 진짜 시리즈별로 쫙 놓고 이렇게 분갈이를 해야지 그래야지 이쁘지. 그래서 이게 지금 세미 롱분, 미니 롱분의 그런 스타일인데 엉덩이가 빵빠짐하다 보니까 흙이 제법 많이 들어가서 분갈이를 자주 안 해도 되고요. 굽다리가 상대적으로 조금 길어요. 길기 때문에 이게 꼭 이제 롱분이다 이렇게만 생각 안 하셔도 되고 로제트가 바짝 붙어있는 애들도 여러분들 식재가 가능한 그런 화분 사이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화분은 지금 비움 주니어 1번 6종 27,000원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행복한 꽃그릇에서는요, 여러분들 쿠팡, 네이버, 쇼핑몰 전부 다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지금 이번 주 내내는 깔망을 지금 제가 깔망 팔고 있습니다. 깔망. 자, 깔망. 자, 그래서 베란다에서 지금 사용하기 좋은 그런 시리즈 깔망은 여러분들 번호가 있어요. 번호가 2호, 3호, 4호. 그러면 2호, 3호, 4호의 특징은 뭐냐면 2호는 2.5cm 직경이, 3호는 3.5cm, 4호는 4.5cm. 그러면 5호는 5.5, 6호는 6.5, 7호는 7.5. 너무 괜찮죠? 금방 쏙쏙 들어와. 쏙쏙 들어와. 자, 그래서 이렇게 작은 사이즈, 4호까지는 사이즈가 조금 작아서 4.5cm 지금 요 사이즈면 베란다에서 웬만한 거 분갈이 다 하는데 아, 얘가 조금 안 맞는 게 있을 수 있어. 그래서 3호 사이즈, 3.5까지 하면 베란다에서 모든 화분이 저는 커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요 지금 2호 사이즈도 지금 작은 사이즈 이렇게 완전 콩대기 사이즈도 있습니다. 근데 수량이 2, 3 4호가 100장으로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요거는 그냥 베란다에서는 2, 3, 4호 중에서 선택하면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호, 6호, 7호는 사이즈가 지금 5.5, 6.5, 7.5 사이즈로 사이즈가 제법 크죠. 이렇게 큰 사이즈는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게도 달라지고 그래서 이제 수량이 달라집니다. 5호 사이즈 70개, 6호 사이즈 60개, 7호 사이즈 50개 이렇게 까꿀로 되어 있죠. 맞아요. 이렇게 수량이 지금 사이즈랑 지금 반비례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가격은 각각 한 포당 3,000원씩 가고 있어요. 그래서 키핑장에서 대형 화분 쓰고 계시는 분들은 5, 6, 7호 사이즈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행복한 꽃그릇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다육이 화분, 그 다음에 깔망 소개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다음 시간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